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명토니까 그 명곡들을 한 곡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면서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밖에 비가 좀 오다가 지금은 좀 그치긴 했지만 또 많이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많이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못 오셨네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제 소수 종이 1층만 저희가 공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한 팀 한 팀 출연할 때마다 큰 박수와 함성 합주에 맞이해주시는 오늘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뛰지 마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지정된 자리에 지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긴장하시는 분들도 차례차례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중간에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의사항. 아직 방송 전 오면은 미리 하는 녹화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지금은 찍어주세요. 방송 중에는 촬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의사항.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생방송처럼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지금 자리 이동을 마치시면 이제 지정된 자리에요. 이제부터는 자리 이동이나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를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주의사항은 오늘도 세공사를 특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 공간은 원래는 저희 코로나 전에는 가득 메웠었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중앙 집중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올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막 열리면 녹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받으시고 비만치신 분들도 특히 어머니 여기 입술 다시 그리셔야겠다. 우리 좀 봐주셨어요. 입술 좀 다시 그리시고 입술 좀 다시 한번 바르시고 TV에서 열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수들 한번 미치고 여러분들 한번 미치고 계속 주구장창 TV에 나올 예정이니까 이렇게 방송 나갈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마스크는 가급적 좀 벗고 함께 오냐고 오늘 출연하는 그 전설의 김재진이 형 전설의 아티스트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 그리고 웃는 모습 그리고 같이 따라 부르는 모습 이런 걸 꼭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좀 벗고 마스크 쓰신 분 오른쪽, 왼쪽, 앞쪽 세 분, 뒤쪽 세 분 아무도 방송이 못 나와요. 그래서 마스크 좀 벗어주셔야 돼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인업 아마 미리 공개가 돼서 아실 텐데 그리고 특정 팬분들 계실 테지만 오늘은 모두 그분이 저희 열린 음악회를 출연해 주셨으니까 다섯 분 모두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가장 열심히 박수 함성을 함께 해주실지 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80년대 미국 빌보드를 이미 점령한 만능 엔터테이너 천정도! 보통 가운데가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럼 오늘은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느낌이? 기립박수 치고 가신 분은 이따 가서 나올 때도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서 한 팀 한 팀 나올 때마다 100% TV에 나와요. 주간주간 나올 때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함께 하시면 댄스맨 댄스 팝 발라드 정상급 현재 진행형 전설 댄스 가수 민혁경 알코올 정상급 미래의 포크 아티스트 남우프 백뮤직으로 매주 KBS 106.1 라디오 DJ로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죠. 저한테는 MC계의 대선배님이시고 한데 오늘은 명품 아티스트 가수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임백천! 80년대 여성 트로이카를 이끈 국민 디바 청순아! 80년대 그 시절 음악을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오늘 다 아는 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따라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는 노래 있으면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가수보다는 더 잘 부르시면 안 돼요. 적당히 따라 부르셔도 더 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가 나왔다 그럼 중간 가운데 있는 정소령 일어나서 부르셔도 좋고 같이 춤도 추셔도 좋고 다 같이 기립해서 응원해 주셔도 좋은데 단 1번, 카메라, 2번, 3번 카메라 앞에 있는 세 분이 일어나는 순간 뒤통수 가수들 아무도 방송이 못 나와서 그분 뒤통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분만 좀 조심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일어나서 좀 복부 쪽으로 빠져서 응원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잔잔한 노래가 나왔다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어볼까요?
정확히 아 잔잔한 열로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왼쪽 오른쪽 오 너무 이쁘다 왼쪽 아, 오른쪽 이야 왼쪽 앞으로 앞으로 뒤로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핸드폰에 후레쉬 있어요? 핸드폰 후레쉬 한번 쳐보세요. 후레쉬 한번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습니다. 좌우 앞뒤 조명 감면 조명 조금만 목표해 주시고 핸드폰 후레쉬 저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핸드폰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예뻐요. 이 밤하늘의 별을 음악이 나오면 꼭 지금처럼 비춰주시면 저희가 사인해 드릴게요. 주차측에 다 같이 펄쩍 들어볼까요? 저한테 야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여러분들도 한번 줄을 들어보세요.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야 너무 예쁘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흔들고 흔들 때는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반쪽 들고 저희 그 작가님이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들도 좀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핸드폰 앞으로 정면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너무 예쁘다 뒤로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너무 반짝이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 뒤로 자 정면이 저 비쳤다가 주기 시작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아 눈부시 뒤로 앞으로 뒤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자 해도 훨씬 크고 잠시 뒤에 저희가 사인을 들면 그때 이곳을 밤하늘의 별로 만들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와 함께 밴드 연주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 살아있는 목소리를 라이브로도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역할을 한 팀이 한 팀 소개할 때마다 그리고 연희음악회의 안방만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니만 아나운서 박소연 아나운서께서 오늘도 실장님 진행 1년에 오는데 이제 한 팀 한 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따 이쪽으로 나올 거로 같은, 와, 너무 힘들어. 이 뒤에 장식보다 더 아름다운 박수 아나운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그 어머니, 지금 핸드폰 지금 꺼주세요. 눈 부셔서 진행 못하겠어요. 지금 꺼, 지금 꺼도 돼. 저 뒤에, 중앙에. 저분 좀 알려주세요. 켰을지도 모르나 봐. 와서. 하시고, 한 팀 한 팀 소개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순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아티스트.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가야된다. 다음 거 박수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아, 그래요? 오, 진짜? 네. 바람을 불어줬어. 큰 박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박수하고 황성 여러분 미소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성격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대놓고 합니다. 지금 미리 박수하고 항상 하는 거를 먼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